시가 16일부터 21일까지 관내 75곳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시설과 공무원과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업체가 함께 32개의 마을 상수도 시설과 15개 가압장 등 모두 75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구조물 안전 여부와 가압펌프 및 배수펌프 작동 상태, 유량계 및 압력계 작동 여부, 지하 굴착 시 관로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가능성 등을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발견됐거나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중점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 보수 보강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 현장 등은 시정 조치와 함께 공사 중지 등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